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 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부탁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을 부탁해.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자,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할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 쌤과 네, 쌤 이시안 쌤, 그리고 조동원 학생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 발음 괜찮았나요? 아, 예, 아니요. 혹시나 해서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네. 저도 같이 해드린 거예요, 지금.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나운서 점점 약간 네. 그 귀여워지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너무 귀엽죠. 네, 뭐 굿모닝 이런데. 예, 네, 그렇죠. 너무 그냥 웃음이 절로 나요. 네, 아. 굉장히 무슨 봄이와 환희 같은 그런 느낌. 봄이와 환희. 네, 네. 봄이와 환희. 계속 너무 영광입니다. 봄이와 환희. 계속 쭉 활동했으면. 네, 그런 멘트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네, 본격적으로 네. 오늘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한두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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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도훈 학생 준비됐죠? 네, 저 준비됐습니다. 너무 걱정하는 모습이네요. 왜 안 왔죠? 네. 제가 그랬잖아요. 헐. KYJ가 항상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다혜가 안 보이네요. 아니, 다혜가? 다혜가 없어요. 다혜가 없어, 진짜. 네, 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톡방 퀴즈가 나가면 5초 이내에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가능합니다. 네. 그럼 오늘 톡방 열어주세요. 일에 쫓겨 자유시간이 없는 사람 또는 그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타가 너무 눈에 거슬리네요. 오타도 거슬리고 여유가 많네요. 문제를 빨리 맞춰주시죠. 그러게요. 제가 아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럼 정답 말하겠습니다. 정답? 네. 타임푸어. 타임푸어. 네, 5초 카운트 들어갔고요. 네. 과연 정답이 맞는지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번아웃. 네. 번아웃은 번아웃은 너무 일을 열심히 예. 해가지고 네. 고갈된 거. 타이퍼 과연? 정답. 감사합니다. 오. 다행이에요. 우리 도관 씨 공부 네. 많이 해왔나 봐요. 대단한데요. 번아웃은 오늘 배웠거든요. 고갈. 오. 네. 다시 한번 너무 좋습니다. 네. 출발이 좋아요. 가운데 한번 가볼게요. 네. 오.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약진하고 있는 미국 회사 제품들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을 해서 TGIF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중국 IT 기업이 성장하면서 생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오, 너무 어렵네. 이거 얼마 전에 삼성 지수단 문제에서도 나왔던 점이 중요한 문제네요. 오, 굉장히 어렵네요. 알파벳 세 글자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오, 네. 어렵긴 했어요. 요즘에 슈퍼맨과 대결하는 그치인데? 요즘에 슈퍼맨 남자? 네, 네, 그렇죠. 요즘에 네. 한참 대결하고 있는 그 친구입니다. 5초 카운트 들어갈게요. 5초 카운트 들어갈게요. 세인데요? 네, 네. 아이언맨이 대결하고 있죠? 네. 네. 정답. 네. BAT. 네. 아, 엄청나네. 살짝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이언맨이었는데. 네.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답. 오. 우리 도관 씨 실마리 굉장히 좋아요. 그러게요. 거의 답을 알려주셔서 민망하네요. 네. 네. 이 기세 몰아서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 주세요. 초저금리 상태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은 오. 무엇이라고 할까요? 어렵다. 네, 통화량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오. 이거 말하자면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오. 맞아요? 이건 뭐 꼭 알아둬야 될. 네네. 네. 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는? 헷갈리는데요. 제가 경제 부분에 좀 약해서요. 무슨 과 나왔죠? 저 신문 방송학입니다. 그럼 같이 알아야 되는데요. 네, 같이 알아야죠. 네. 저는 네. 양으로 승부한다. 오. 양인데 네. 쪼이지 않고 푼다. 푼다. 네. 아, 또 너무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네. 제가 생각이 맞는 거겠죠? 네. 거의 답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 네. 하얀 하나 말고요. 5초 카드 들어갔고요. 정답은요? 정답! 네. 양적 완화 정책? 아. 양적 완화? 우리 태희군도 양적 완화? 정답입니다! 정답! 저 지금 네. 오늘 다 맞추고 있는데요. 네. 네. 아니, 근데 네. 너무 힌트
선물도 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네. 정형외과 출신인데 대학 때는 양쪽 안화라는 걸 못 배웠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양쪽 안화라는 거는 듣도 보도 못한 정책이 2008년에 새로 나왔다. 영어로는 퀀터티브 이징이라고 하는데요. 시중에 있는 채권을 좀 네. 어렵지만 중앙은행이 사들여가지고 네. 그 산만큼 돈을 찍어서 네. 뿌리는 이런 정책인데 어쨌든 이게 성공은 아직까지 했냐 안 했냐는 판단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문제들이요. 진짜 네. 그 좀 취업에 중요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BAT 같은 네네. 경우도 네? 그게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해가지고 중국의 유명 인터넷 기업들 세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두 같은 경우 우리나라 치면은 약간 네이버 같은 거. 네이버. 그래서 그 검색 네. 엔진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고요. 알리바바는 네. 그 상거래. 네. 지마켓. 지마켓 정도. 네. 네. 그런 거고, 텐센트가 그 카카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그 세 개면은 IT 쪽에서 꽉 잡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국 그거라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술 몰아서 나머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주세요. 중국에 추진 중인 신실크로드 전략,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뜻하는 말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9월, 10월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처음 제시한 전략이다. 이 전략은 무엇일까요? 네. 이거 아세요? 야. 전 그러면 MC 찬스 쓰겠습니다. 네. 두 번째 누구? 저는 봄이 누나가 더 좋긴 하지만 재환이 형! 네, 재환이 형한테 네. 먹이는 거죠. 나도 너보다 보비가 좋아. 네. 요거 네. 그 네. 싸울 때 예. 야, 너 옥상으로 따라와 그러면 네. 아, 그러면 다 하는 거 아니라 이걸 네. 이렇게 싸우는 거지 하는 그거 혹시 아세요? 다이다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야, 네. 1대 다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싸우는 거지 하는 그거. 어? 1대 1. 굉장히 재치는 예. 힘드네요. 그 다음에 1대1? 네. 1대1. 1대 다로가 아니라 1대 정답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1대1로예요, 정말? 네. 네, 정답 확인해볼까요? 아,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네. 1대1로가 맞을지? 오! 말도 안 돼. 실크로드니까 길이니까 정답! 뭐야? 정답이네요. 아, 세상에 고맙습니다. 아, 네. 다 가르쳐 주셨네요, 정말. 아, 근데 문제가 굉장히 어렵네요. 난이도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맞췄어요. 거의 가르쳐 주셔서. 네. 네, 현재까지 네. 완벽합니다. 완벽하네요, 진짜. 이 기세를 몰아서 다 맞춰줬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세계 각국의 장외 주식시장의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의 특별 주식시장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벤처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한 활동기반을 여기에 두고 있다. 이 주식시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 끝났네요. 맞출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예. 만점이네요. 오늘 처음으로. 네. 빨리 해요. 빨리 해요. 빨리 퇴근하고 싶으신 거예요? 빨리 해요. 빨리. 5초 카운트 주세요. 5초 주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네. 정답은 나스닥! 아~ 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고등학생 네. 다 맞췄어요! 대단해요! 소감 한마디! 네, 제가 그동안 성과가 이제야 네.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야, 난 빛을 안 발했어요. 선생님들이 발해주셨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빛을 네. 발해주신 선생님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게 너무 네. 생각해보니까 자꾸 이제 맞추는 네.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든 그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네. 저렇게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니까 안 되겠네요. 적당히 신태주하겠다. 네. 맞습니다. 도원하수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막 기가 막히고 요새는 네. 몰아서. 또, 몰아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네. 참 대단했던 생각이 제가 정말 자기가 맞춘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어쨌든 저희 취업을 부탁해 이래 최초로 네. 다섯 개 문제를 다 맞췄습니다. 네,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네, 오늘의 이슈. 최근 대대적인 경영 혁신을 예고한 스타트업 삼성에 대한 건데요. 국내 제1그룹인 삼성의 혁신이 과연 국내 기업 문화의 혁신을 이끌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스타트업 삼성이 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스타트업이라는 게 이제 뭐 벤처기업, 막 이제 신생되는 신생 기업을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 삼성은 앞으로 삼성을 그런 벤처기업 같은 신생기업처럼 바꾸겠다. 이게 스타트업 삼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신생기업 같은 거, 네. 이런 창업기업 같은 거 빠르잖아요. 의사결정도 빠르고 빨리빨리 가고 하고 거의 뭐 부장님, 과장님 없죠. 네네. 다 1대1로, 1대1로 아닙니까? 그렇기 1대1로,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문화로 삼성을 바꾸겠다. 이제 조직 문화 개편을 시작을 했고요. 이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스타트업 삼성.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도건 학생? 제가 스타트업 삼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요. 근데 이게 제대로는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있는 지인군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직급의 단순화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랄까 아직까지 체감하기는 힘들다. 그러면서 내가 아직까지 야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네, 이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스타트업 삼성이란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네. 스타트업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초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초심이 아니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는 건데 일단 이게 너무나 서로 다른 그 분야를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약간 실패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렇게 그 호칭을 없애는 기업이 이미 있었어요. 네. CEO라고 있었는데 거기는 부장님, 사장님 이렇게 안 하고 그 이름을 불러요. 사장님도 네. 뭐 유재한님 이런 네. 식으로요.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좀 수평적이겠다 싶지만 네. 사장님 오셨습니까가 아니라 네. 유재한님 오셨습니까? 이거 네. 똑같아요.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똑같은데 이름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철진 쌤, 오늘도 네. 브리핑 기사 준비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워낙 스타트업 삼성 기사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 개요를 설명하는 기사를 하나 뽑아봤고요. 네. 또 하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가 한국 기업에 혁신이 없다. 네. 하지만 이제 스타트업 삼성이 조직 문화 혁신을 강조한 거 아닙니까? 네네. 두 개를 대비돼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구 쌤, 뭐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좀 없나요? 어떤 말씀인 말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스타트업 삼성. 저 삼성 들어가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삼성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가고 싶죠. 네. 당연히. 가고 싶어요. 그렇죠. 사실. 타 기업이든 뭐든 불러만 주면 없습니다. 저는 조직 문화는 상관없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의 이슈와 관련된 뉴스 예, 정철 씨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네. 뭐 오늘 스타트업 삼성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의 스타트업 삼성이다 하면서 네. 다음 제목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한 게 포인트를 하나 찍고 나면 되고요. 제목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빠른 실행, 열린 소통을 지향한다 네. 하고 주말 특근 줄인다, 장기간 근무 안 하게 하겠다라는 네.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관련해서 이제 전략을 발표했고 네. 6월 중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신생 스타트업 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했다. 수평적 조직 문화와 업무 생산성 제고, 몰입 등을 통해 삼성을 뭐 되살리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 문화가 아직까지는 옥상옥이에요. 네. 사원이 대리님, 대리님이 과장님, 과장님, 차장님, 차장님, 부장님, 부장님 또 임원 막 네. 이런 거를 단순화하겠다. 앞으로 점점 단순화하고 나중에는 두 개, 팀장, 팀원. 네. 지금은 네 개로 단순화한 다음에 완전 더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 빠르잖아요. 네. 네. 이게 구글 같은 경우에도 다 이런 식이거든요. 또 셀 조직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하나 만들 때 뭉쳤다가 네. 헤어지고 뭉쳤다가 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조직을 바꾸겠다라고 해서 아마도 다음 장 보면 알겠지만은 그 우리나라 대기업의 문화가 일단 좀 삼성이 선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삼성이 좀 선도하게 될 경우에 과연 이런 문화들이 뭐 권위주의 타파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그 수평적 호칭, 뭐 선발형 성격, 성과형 보좌중립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재계와 전반적인 기업으로 퍼져나갈지 네. 아니면 또 이 스타트업 삼성의 모순은 무엇일지 조금 이따가 직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장 보면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펠프스라고 이 에드먼드 펠프스라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데 뭐 여러 얘기를 하다가 한국 기업은 혁신이 부족하다. 몇몇 기업만 혁신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세대 뭐 현대 뉴노멀 적응의 시대에는 혁신이 없으면은 이제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수요를. 그래서 혁신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취준생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면접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혁신이 뭡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기사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학생들이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 먼저 도건 학생부터 의견 네. 들어볼게요. 제가 방금 정쌤 말씀을 들으면서 좀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근데 삼성그룹에도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건 삼성전자가 그렇죠. 먼저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삼성그룹에도 다양한 계열사가 존재를 할 텐데 그 스타트업 어떻게 보면 컬처 혁신에 과연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 계열사마다도 이제 좀 다 독특한 기업 문화가 있지 않을까요? 어마어마한 질문이에요. 우리 도건 학생이 진짜 몇 주 동안 완전히 몰랐어요. 급성장했습니다. 진짜 네네. 굉장히 좋은 지적이 스타트업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에 굉장히 적합하죠. 네, 빠르빠르 의사결정, 네. 하나 프로젝트하고 끝나게 되지만 뭐 가령 조선업이라든가 업종에는 철강 업종, 기본 제조업에는 실은 이거를 적용하기가 좀 힘든 그런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딜레마와 고민도 어떻게 풀어볼까? 이것도 앞으로의 숙제이긴 한데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보면 요즘에 삼성이 그 좀 무거운 업종을 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거운 업종 버리고 이거에 좀 맞는 업종들 위주로 좀 재편돼가고 있어서 삼성 자체도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 이슈에서 우리 도건 네. 학생 혹시 궁금한 용어나 어려운 용어는 있을까요? 용어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그 성과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 너무 성과 중심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또 사람이 빠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인간적인 모습이 빠질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이 명확하면 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가령 성과로 간다. 그럼 정말 우리 한국 기업 문화가 성과로 가느냐. 실은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 성과거든요. 뭐 그냥 뒤도 안 보라고 또 갑니다. 근데 한국은 또 완전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인간으로 가자. 우리 도건 학생 얘기를 했지만 인간으로 또 가면 되지만 현재 기업이 또 인간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는 어느 한쪽으로 못 가고 인간에 있으면서 성과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또 성과를 하면서 나중에는 또 인간으로 또 가서 너가 어딜 가냐, 회사 생각해.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명확하지 못한 게 문제지 실은 성과로 간다, 제대로만 가면 일단은 뭐 그렇게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군요. 도건 학생이 이번 이슈에 대해서 또 단톡방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이시안 선생님께서 주제를 하나만 또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지금 여기는 이제 삼성이 이제 혁신이란 부분을 들고 나왔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사실 한국 기업 조직은 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권위주의라든가 아니면 엄숙주의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뭐 과장 따위가 어디 부장한테 뭐 감히 사원이 지금 이 얘기를 반대 누구한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사실 이거는 문화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인의 문화라면 이 문화를 개선할 방법이 있을까? 요거를 좀 최준한테 묻고 싶습니다. 도건 학생 어떤 방법이 있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이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답변이겠죠. 일단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의식이 변화해야 된다는 가장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우리 방송부터 수평 문화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문싱을 좀 더 단순화하고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설마 뭐 야자 타임을 하자거나 이런 건 아니죠? 야자 타임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피디님한테 사는 게 맞는가 봐요. 피디님께 하세요. 죄송합니다. 하세요, 하세요. 마침 비춰 준비 한번 하실래요? 저요? 저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사랑해요. 네, 원론적인 의식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도건 학생이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만약 제가 만약 면접에서 이걸 물어봤는데 저렇게 얘기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아주 뻔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연히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 맞습니다. 뭐 그래서 하나 얘기를 하자면 아까 그 이름을 부르는 그런 문화 있죠? 그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엔 아우 저 뭐야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또 나름 그게 있어요. 가령 이번에 대기업 집단이 지정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영어 이름을 부른다. 맞아요. 네. 들었어요. 네. 데니엘 이런 식으로 영어 이름을 부르는데 아니 너무 의례적인 거 아니냐라고 해도요. 부장님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데니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건 그나마 좀 쉽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호칭의 변화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그 단초 역할을 한다. 영어 그렇죠. 이름 없는 사람들은? 그러게요. 그냥 이름 부르나요? 없으신가요? 네. 영어 이름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뭐예요? 전 필립이요. 필립이요? 약간 필립? 네. 잘 어울리는데요. 너무 묘하잖아요. 필립이요. 네. 영어 이름 있어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이 없을 리가. 하나 지어줘야겠는데. 앨리스 어때요? 청담동 앨리스요?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괜찮아요. 엘사 좋네요. 엘사. 도건 학생은 있어요? 네. 전 없습니다. 아예 있으면서, 네. 네네네. 저 부끄러워요. 힘내. 뭐길래요? 조? 저 데니얼. 예. 데니얼이요? 부끄럽네요. 선생님 여러 가지 썼어요, 여러 가지. 우리 때 영화학원 때 다 써야 되니까. 맞아요. 주로 많이 썼던 게 마크. 마크. 어울리신다. 예. 어울리십니다, 예. 마크 되게 어울리네요. 시아 쌤은 혹시? 저는 사실 옛날에는 피터라는 걸 썼거든요.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그게 약간 주근깨 소년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서양에서는. 그래서 라이언으로 불러달라. 라이언. 유명한 라이언. 지금도 피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자의 영어 이름 확인해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네, 우리 톡방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올라온 글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권위주의의 부당함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평등의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네, 시민혁명 수준의 민중분기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왜 웃으시죠? 교육과 사회활동을 통해 꾸준히 노력해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네, 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예전 세대와 비교해보면 지금 세대들은 권위의식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다. 라고 글을 남겨줬습니다. 학생들의 의견 정말 다양한데 진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건 씨 부터일 땐 친구들이니까 다니엘? 다니엘? 너무 의견들이 참신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 KYJ님이랑은 좀 생각이 다른데요. 우선 근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린다는 게 네. 자연스럽게라는 표현이 정말 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권위주의나 엄숙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의식 수준에서 그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뭔가를 심어주겠다는 식의 발상은 좀 위험하지 않나. 그리고 사실 여기 맨 마지막 줄에 네. 현재 한국 영화 중 남성의 폭력성을 기본 전제로 다룬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아하. 사실 근데 이 문장을 왜 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리한 의견이었고요. 네? 그러면 우리 막 좋네요, 좋아. 네. 우리 영어 이름 숨겨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오너 네. 있잖아요. 네. 오너가 이 CEO도 하고 최대 지주 뭐 한데 이런 문화에서는 실은 네. 혁신이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기업도 잘 보면은 오너가 아닌 전문 경영이 있는 기업들은 실은 상당히 좀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오너가 존재를 하게 되면 특히 회사의 인사권자로 네. 결과적으로 옥상옥이 나고 라인이 만들어지고 그런 또 한계가 있어서 좀 그런 문제들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레슨남 필터. 엘사?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군대에서도 그런 네.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괴롭힘을 많이 당한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이 고참이 되면 제일 많이 괴롭히는 사람이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권위주의 때문에 이제 좀 못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부장이 되고 뭐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면 내가 옛날엔 안 그랬다. 내가 후배 땐 그렇게 안 했다. 이런 것들 피해의식을 가지고서 그걸 오히려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까 사실은 삼성이 그렇게 단순화시킨다. 팀장과 팀원이라고 했을 때 약간 억울하겠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지금 과장, 차장 해가지고 이제 좀만 있으면 부장이 하는데 네. 다시 팀장이야, 팀원이야. 그럼 되게 억울하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적체된 사람들 있죠. 그것에 적체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뒤로 물러나야지 그 팀장, 팀원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 세대가 좀 바뀌어야지 네. 이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 삼성 하면은 또 일을 많이 한다, 야근이 많다 네. 뭐 이런 게 흔히 이제 우리가 들려오는 예, 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 혁신이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거나 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인지 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 개인적인 네네네.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네. 네. 사실은 삼성이 혁신을 한 게 한두 번은 아닙니다.
삼성은 우리가 좀 약간 아 이게 되겠어라고 말은 하지만 네? 시도는 정말 좋아요. 네. 계속 하니까. 네. 근데 예전에 한번 이런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4시에 퇴근. 4시 퇴근. 네, 7시에 아. 출근해서 4시 퇴근. 오, 굉장히 빠르네. 네, 그러면 사실 4시만 퇴근해도요. 뭐 저녁뿐만 아니라 오후까지 있는 삶을 잘하면 살 수도 있거든요. 네. 활용도가. 네, 그러니까 네. 해가지고 영어 학원에서 끝나도 6시. 오. 저녁 먹고도 많이 남잖아요, 네. 시간이. 그래서 그게 잘만 되면 출근 시간도 7시니까 좀 그 러시아워도 피하고 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 4시가 되면 막 불을 꺼가지고 나가라고도 막 하고 그랬어요. 네. 네. 근데 그럼 불을 끄면 나가서 저녁을 먹고 다시 들어와서 8시부터 불을 켜고 아이고. 일한다는. 아이고야. 네. 결국 7시부터 근무한 게 된 거예요, 결국. 네.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이렇게 아. 좀 형식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합니다. 정쌤 배웠다는. 저 일단은 삼성이 이거 시작하게 이재용 부회장의 네. 시대 때문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네. 역시 오너가 있는 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오너가 정말 사활을 걸고 추진을 하면은 될 수도 있겠다. 거기에 대한 기대를 좀 걸어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재용 부회장이 실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제 자신의 삼성을 시작하면서 스타트업 삼성이라는 걸 시작을 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걸 내걸었으면은 한번 밀어붙여라.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부장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 아. 그러면 다 쫓아가가지고 상가집에 있거든요. 예. 이런 나라는 없어요, 거의. 뭐 미국에서 상상도 못할 일인데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이제 직급을 4개로 단순화해가지고 가요 뭐 팀장이 대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따지면은 네. 대리 밑에 이제 사장이 밑에 들어와가지고 오. 팀원이 되고 과연 이걸 상상할 수가 있을까 힘든 거거든요. 아, 그렇다면 그렇구나. 정말 진짜 뼈를 네. 깎는 그런 뭐 어떤 노력을 통해서 밀어붙여라. 아.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게 정말 탁상공론. 네. 틀만 바꾸는 그거에 불과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삼성이 기업 문화를 선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기사에 나왔듯이 삼성의 혁신이 성공한다면 국내 기업에 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뭐 많이 따라하는 게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정말 성공한다면이 중요한데 네. 어떻게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된다면 그거는 되게 많이 따라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했길래 됐어 할 때가 어떻게 해가지고 명확히 구체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렇지 않은 이상은 글쎄 성공도 약간 미지수인데다가 아. 예, 그 다음에 또 따라한다 여기까지 좀 멀리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그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윤추구를 한 게 목적인데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고 다시 혁신하는 이유는 결국 이익 창출을 위해서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 네. 우리가 이렇게 좀 바꾸면 충분히 그 성과를 따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다만 사실 좀 약간 딴 얘기일 수 있지만 이런 게 정착되기 위해서 저는 우리나라 나이 따지는 문화가 일단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급도 차장, 부장 어쩌고 탁 하면 일단 나이대로 가거든요. 예.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위에 오면 아 이제 그만 두란 뜻이구나 해서 막 나가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대리가 팀장으로 가고 사장이 팀원으로 갈 걸 상상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 문제도 되게 크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거 뭐 지원 받을 때 나이 쓰고 그런 것부터가 이미 별로 좋지 않은 문화라서 나이를 따지는 이런 문화 들을 이제 민간에서는 없애나가야 될 거고 기업에서는 이렇게 혁신을 한다면 뭐 네. 좋은 것들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톡방에는 어떤 답들이 더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언론의 힘을 통해 권위주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시민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을 흘러 한국 조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또 조직 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한 부서에 투자를 더 하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등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학생들 댓글을 다 확인해봤는데 이제 또 어떻게 보셨는지 이쌤부터 확인해줘요. 다혜양 의견이 다혜양이 그러니까 언론에 아니 좋은 게 아니라 네네. 좋다기보다는 언론의 힘을 통해 권위주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기자친도 네. 계시지만 네? 되게 제가 아는 신문사가 되게 권위적인 경우가 네네. 많거든요. 그렇죠. 언론의 힘을 통해서 권위주의를 바꾸기엔 힘든 거죠. 아 네. 그렇죠. 정답입니다. 네. 그건 어려운데 우리 다혜양이 가끔 좀 이렇게 좀 나가는 경향이 이게 있어요. 아니, 약간의 어, 네. 똑똑한 친구인데. 네, 네. 네. 똑똑한데 네. 가끔이래요. 가끔. 가끔. 네. 정샘은 다혜 네. 팬인데 네. 다혜 팬인데 약간 비싸는 네. 게 있어요. 아, 가끔. 가끔. 호주시려고 네. 팬은 아니라 네. 이렇게 좀. 네. 네. 원래 그쵸, 좋은 양은 이랬습니다. 그렇죠. 네. 어우,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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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최고의 댓글 한번 선정해 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 다혜양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아쉽게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소정해 주시죠. 저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좀 구체적으로 그나마 제 했다는 것 때문에 조직 문화를 실제로 우리가 취업에서 이렇게 했을 때 조직 문화를 바꿔간다는 얘기를 한 게 지금 강슬기 학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너무 이상적으로 가지 않고 실제로 얘기했다는 것을 좀 강슬기 학생의 베스트 댓글을 뽑겠습니다. 아, 강슬기 학생은. 네. 저는 의외로 이게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김태수 학생의 댓글에서요. 시민혁명 수준의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이게 이제 웃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어쨌든 개혁하자. 그렇죠. 이면을 보면 시민혁명 정도까지 돼야 실은 한국의 기업 문화가 바뀌지. 그렇죠. 현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시민혁명 아니고서는 저도 이제 꽤 오랜 기간 셀러리맨 생활을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김태수 학생의 이런 이면을 좀 읽어봐서 이 댓글을 한번. 그렇죠. 네. 김태수 학생은 자기가 베스트 댓글 했는지 꿈도 못 꿨어요. 꿈보다 해몽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김태수 학생, 강슬기 학생, 두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이슈 삼성의 경영 혁신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그 저녁 있는 삶이라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했을 때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은 정말 많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계속 혁신을 하고 시도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또 계속 시도하다 보면 조금씩 바뀌고 바뀔 테니까요. 그리고 또 삼성이 앞서 나가면 다른 사람 많이 따라하는 게 있거든요. 다른 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시도 자체는 정말 박수를 보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제 돼야만 한다. 당위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업 문화가 혁신을 하지 않으면, 특히 조직 문화 혁신이 없으면은 글쎄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중국이 거의 다 쫓아왔거든요.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바이오라든가 그 다음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의 이런 막 사원, 대리 막 이렇게 해서는 못 갑니다. 보고하다가 이미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스타트업 삼성의 경영 혁신이 심지어 성공해야만 한다. 당위적인 역설로 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그 학생이고 한번 의견 주세요. 저도 도입 취지가 좋은 만큼 삼성이 꼭 저도 당위성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여하겠습니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경영 혁신. 예예. 삼성이 꼭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삼성 들어가고 싶습니다. 갑자기 영상 편집을 했네요. 우리 취업을 부탁해. 저 진정화 아성은 이제 도건 씨가 삼성을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이 시간에 톡방 다시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뉴스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김정우라고 하고요. 그 취업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동안 좀 활동을 해왔습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신? 네, 좀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어요. 약간 몇 살을 생각하신 건데요? 전 22. 아, 저랑 똑같이 생각해요. 제가 욕을 먹고요. 저희 솔직한 방송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네. 솔직하게 22로 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20살로 봤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가 총선이잖아요. 그 선거를 하는 주라서 그런지 저희 셋의 분위기가 지금 국회의원 출마하는 분위기예요. 저 기호 몇 번으로 할까요? 김 선생님이요? 뭐 8번으로 하시고. 여기서 번호 또 얘기하면 또 조심스러우니까. 아저씨 분위기신데 거의 한 8번 하시고 9번 하시고 10번 하고 이렇게 가지고 출마하는 분위기입니다. 처음 오셨는데 저희 이제 그 대화하듯이 우리 아이들 얘기하는 거니까요. 편안하게. 뭐 추후에 방 선생님이 완전히 안 나오시는 건 아니시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함께 교체 출연.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방 선생님이 컨셉이 여기서 교회 오빠였거든요. 교회 오빠. 근데 딱 교회 오빠 스타일이에요.
아닌 것 같아. 뭐예요? 예? 교회 오빠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그 도서관 오빠. 도서관 오빠. 네, 도서관에서 네. 공부만 하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저는 총학생회장. 아, 그러니까 총학생 회장 이미지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기존에 역시 선거철이라. 아, 선거철이라 일부러 이미지를 이렇게 하고 오신 건가요? 아,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지금 약간은 저를 많이 처음에 보시는 분들 약간 좀 모범생 스타일이라는 얘기는 좀 많이 듣긴 했었는데 뭐 총학생회장은 처음 들어보네요. 아, 모범생 스타일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도서관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오늘 네. 저희 분위기도 왠지 공부 열심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컨설팅을 좀 해주는 시간이 네. 되지 않을까 네네네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게임에서 하면 요즘에 뜨잖아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가고 싶은 네네네. 꿈의 직장이라고 하죠. 면접 같은 걸 좀 분석하다 보면은 다 게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준비를 하면 게임에 대한 이해 마케터랑 가지고 있어야 될 성향? 좀 게임에 대한 이해. 혹시 그 공부 첫인상이 좀 틀리는 경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진지하게 네. 설명을 열심히 아, 잘해주셔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드디어 두 번째 학생을 맞이하잖아요. 예, 이 학생 야, 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이 학생이 하고 싶은 게 그 게임에서 게임이라고 해야 됩니까? 게임이라고 해야 됩니까? 게임. 예. 짜장면. 짜장면처럼 그죠? 우리 솔직한 방송 게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게임 회사에 취업하고 싶은 학생인데 게임 회사 하면 요즘에 뜨잖아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가고 싶은 네네네. 꿈의 직장이라고 하죠. 그래요? 요즘 게임 회사가 어때요? 혹시 덕업일치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덕업일치. 이게 뭐냐면 네. 직업이 자기가 좋아하는 건 거죠. 얼마나 게임을 좋습니까? 좋아하는 네. 아이들이 게임 회사에 많이 가니까 직업과 좋아하는 것이 일치한다. 그래서 덕업일치. 이런 분들이 게임 회사에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가면 가장 좋다. 그럼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못 가는 건가요? 아, 게임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과연? 제가 봤을,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게임 쪽으로 제가 이제 했던 학생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면접을 봤었는데 스펙이 굉장히 좋은데 뭐 영어를 잘하거나 뭐 일본어를 잘하거나 해가지고 가는데 이상하게 다른 곳보다 되게 많이 떨어지는 곳 중에 하나가 좀 게임 회사인데 게임 회사에 좀 떨어지는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일단 게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 스펙은 좋고 역량은 좋아도 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없다면은 대체 좀 원하지 않는 그래서 좀 게임 회사에 관련된 좀 면접 같은 걸 좀 분석하다 보면은 대체로 한 30% 정도가 다 게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 어디까지 게임 해봤냐, 너 레벨을 어떻게 써봤냐, 아이템을 뭘 써봤니? 하루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비교적 다른 데에서도 좀 역량 있는 친구지만은 더 좋은 대기업 갈 수도 있는 친구지만은 게임 회사 가면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게임에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좀 중요하고 아까 덕업일치라는 말을 좀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어느 정도는 좋아하는 친구들이 가야지 좀 많이 좀 뭐랄까요? 같이 잘 섞일 수 있고 아, 잘 일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 일에 더 집중할 네네네. 수가 있으니까. 우리 면사포가 진짜 좋은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게임 회사에 정말 내가 게임을 좋아해서 가고 싶어도 도대체 게임만 좋아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아이들에게 용기를 좀 주는 것 같고 네네네. 또 전략들이 분명히 나오면서 이들에게 용기를 주게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게임 회사 입사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 회사 입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는 게임에 대한 이해, 게임을 자기가 실제로 많이 플레이해봤던 경험 자체를 회사에서 워낙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 그 직무에 관련된 좀 이해도를 갖는 것이 되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 뭐 오늘 뭐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은 네네. 대체로 보게 되면 재무 회계 쪽 관련된 분야에 이런 분야에서조차도 게임에 관련된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물어볼 정도로 약간 게임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게임 회사라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뭐냐면 네. 이제 직무적합성이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네. 게임 회사의 직무적합성은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을 잘 알고 게임을 그쵸. 또 많이 해본 사람들이 결국은 직무를 그렇습니다. 경험을 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게임 회사만의 특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지원하는 학생이 바로 이 게임 업체의 마케터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네네. 마케터라면 가지고 있어야 될 성향 아니면 자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마케터는 뭐 아무래도 전 시장을 좀 볼 수 있는 통찰력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고객도
고객도 몰랐던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뭐 인사이트를 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고 그걸 어떻게 쉽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좀 게임에 대한 이해. 그래서 최근에 그 게임 회사들의 그 이력서나 자소를 보게 되면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기가 했던 게임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봐라. 그 자사의 게임이 아니라 뭐 자기가 했던 플레이 했던 것들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라든지 그걸 분석해라.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그 게임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그 게임의 고객들에 대한 사람들이 그쵸, 어떤 네. 부분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일단 저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체로 보게 되면 그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온라인을 바탕 온라인이나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광고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디지털 미디어에 관련된 좀 광고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키워드 광고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좀 이해도가 다른 분야보다 좀 더 높게 그렇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좀 들고 네.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네. 말씀하셨던 대로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이니까 고객 네네네. 파악을 먼저 잘해야 되고 특히 게임 업체 마케터랑 좀 다른 점은 온라인 마케팅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네요. 네네네.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게임 업체, 게임 회사에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 네네네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단계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작년에 한 학생을 한번 코칭을 해봤는데 과제를 내줍니다. 면접을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사의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과제를 주고 거기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N사거든요. 많이들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N사.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상당량의 지식도 필요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뭐 3일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제가 봤고 그다음에 또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회사 공채도 있지만 부서 자체에서 채용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것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맥도 중요하겠네요. 네. 뭐 그렇죠. 그런 부서 내에서 한다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맥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예, 뭐 또 다른 스펙이 또 있을까요? 또 다른 스펙이라기보다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 좀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사실은 게임 쪽만큼 좀 약간 다소 이렇게 스펙을 좀 잘 안 보는 게임 좋으네요. 예, 좀 약간 게임 쪽은 그래도 그나마 약간 언어적인 것 빼고는 그렇게 어떤 특별한 스펙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련된 분야에서 좀 일을 해봤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게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참고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지난 그 하반기 때 게임사에 좀 취업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한 친구는 소위 정말 게임 강입니다. 게임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 게임이라는 것을 자기 직무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약간은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좀 모르고 있는 친구였고 한 친구도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 좀 학교에서 약간 그런 수업을 좀 더 들으면서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자기소를 쓴다든지 면접을 본다든지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좀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 같다는 어떤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약간은 결론적으로는 자기 직무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교육적인 어떤 부분도 같이 병행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그 공부 첫인상이 좀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진지하게 네. 설명을 열심히 잘해주셔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도전을 하는 이 친구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도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작진이 좀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네. 그분의 네. 일상을 좀 먼저 보고 네. 이제 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 햇볕 쨍한 따뜻한 날씨는 기분 또한 들뜨게 만드는데요. 봄을 느낄 새도 없이 이른 아침부터 공부하는 취업 준비생들. 오늘 면사포의 주인공도 여기 도서관 어딘가에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좀 있구나. 종로의 한 옥상 공원에서 펼쳐진 강의쇼 현장. 그곳에서 처음 만났던 김태수 씨에겐 뭔가 결연한 의지가 보였는데요. 소통에 대한 강의가 있다고 해서 들으러 왔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강의를 별로 많이 듣고 찾아보고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오랫동안 잘 안 되다 보니까
마음을 좀 고쳐먹고 열심히 좀 하려고. 좋은 결정이네. 안식처인 집에서도 취업 준비는 계속됩니다. 게임 회사를 지원한다고 하면 막연하게 떠오르는 그것. 당연히 게임 책자와 각종 게임 피규어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태수 씨의 책장에는 마케팅 관련 책뿐입니다. 사실 게임 마케팅이라고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게임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마케팅이 기반이 되는 거라서. 교내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누구보다 활발한 학교 생활을 해온 김태수 씨. 졸업 논문을 통해서도 게임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분야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일. 게임과 커뮤니케이션을 연관 지어 논문을 쓰는 일이 쉽진 않았지만 보람은 두 배였습니다. 4년간의 공부가 허투루 되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판교의 한 게임 회사 빌딩. 대표 게임 플래카드를 보니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긴장과 설렘을 가지고 방문해서인지 김태수 씨 발걸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대선배를 만날 생각에 밤새 잠을 못 이뤘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선배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벼운 통성명과 함께 하나 둘 궁금증을 풀어나갑니다. 대화를 마친 후 선배의 제안으로 게임 회사의 마케팅 부서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언젠가는 이곳에서 게임 회사 가니까 좋은가 봐. 열렬히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데요. 오늘 게임 마케터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선 김태수 씨의 취업을 향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오늘 그 면사포에 지원한 학생이 사실은 그 취업 준비 기간이 워낙에 길었던 학생이에요. 그런 사례를 보는데 마음이 좀 짠한 것 같아. 서른살이면 굉장히 초조하기도 하고 좀 많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워. 취업 준비하기에는 왠지 시작이 좀 늦은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젊은 나이인데, 그죠? 젊은 나이인데 아나운서까지 했었으면은 적극적이고 되게 활발했었던 학생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기가 죽어져 있는 거 보니까 저는 보면서 좀 짠하고 속상했어요. 네, 네. 사실 취업에 고민이 있는 학생들 중에 보면 나이가 상당히 좀 큰 부분을 좀 차지하는 것 같아요. 취업이 이제 늦어지고 휴학하고 재수상수하고 대학 들어갈 때 그러다 보면 이제 늦어져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까지 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꼭 그렇게 큰 그런 장애 요소나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들 생각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고 그치. 초조할까요? 본인 입장으로. 전 진짜 안타까웠어요. 우리 처음 보신 우리 김 선생님 어떠세요? 저도 좀 보면서 약간 되게 짠하다. 사실은 3년 정도의 시간이라면 지금 사실 멘탈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누구나 너무나 그치, 힘든 3년이.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화면을 봐도 아, 저 친구가 참 그래도 참 인상이 되게 좋다라는 걸 하면서 이전에 과거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학생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시간 지금 이 3년이 지난 시간에도 저 정도의 어떤 표정과 그런 거 갖고 있다면은 멘탈이 그래도 굉장히 강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저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좀 저런 친구들을 좀 보게 되면 가끔씩 보면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방법론적인 어떤 부분에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하게 되면 빨리 될 것을 이렇게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빨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저희가 있는 들었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희 면사보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럴 때 진짜 자부심이 느껴져요. 되게 그렇죠. 자긍심도 느껴지고. 네네. 이 친구 보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빛은 진짜 반짝반짝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도 그렇고 또 뭐 직접 가서 강연도 듣기도 하고 선배들도 만나고 노력하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좀 뭔가를 좀 도와주면 뭔가가 변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죠. 그렇죠. 저랑은 대학이 또 이게 동문. 더 신경이 쓰이시겠네요. 꼭 굳혀야 됩니다. 저거 꼭 합격해야 돼요. 그 시체를 정해주나요? 이 글씨가 훨씬 더 이분의 색깔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디테일하십니다. 이력서 사진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이미지예요. 보고 싶은 생각이 저는 사실은 들었거든요. 상당히 꼼꼼하고 성실하고 순수한. 하나하나 좀 풀어볼게요. 우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자,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오! 다른 친구인데요? 사진이 와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요. 아까는 저는 질문해보고 싶어요. 사진이 초반 사진인지
그러게요. 사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네네. 그리고 저랑은 대학이 또 이게 동문이시네요. 아, 그러세요. 더 신경이 쓰이시겠네요. 네. 꼭 굳혀야 됩니다, 저분. 꼭 합격해야 돼요. 저분. 맡기겠습니다, 오늘. 네, 꼭 합격해야 됩니다. 네. 보셨을 때 뭐 좀 여기까지는 사진 부분이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네네네. 그런 부분일 것 같고 한번 조금 더 올려볼까요? 올려보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네. 전공에서 네. 저렇게 졸업 논문 언급한 것도 처음 보네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학사 졸업인데 졸업 자신 있는 거죠, 논문이. 아까도 언급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심히 해서 저렇게 언급하지 않았을까 네. 인상적입니다. 그다음에 네. 좀 학점적인 부분이 좀 이제 보여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타 분야로 가게 되면 학점이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좀 게임에 대한 열정이 있고 게임에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어떤 다른 분야에서는 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이 분야에서만큼 그렇게까지 큰 어떤 걸 작용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되긴 합니다. 어쨌든 저 궁금한 네네. 거 하나 있어요. 통화 가능 시간 언제나 가능. 저게 좋은가요? 언제나 가능이 좋은가요? 저는 아니면... 적극적이고 그렇죠. 좋은 거 같은데. 아, 뭐 새벽이라도 전화해라. 의뢰 입장에서는 아, 어쨌든 네. 뭐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어떤 자세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나 언제만 가능하다 하게 되면 어쨌든 받는 사람 그 연락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때에 대해서는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자세는 전 중요하다고 있네. 생각합니다. 네. 네네. 그리고 저도 이걸 미리 봤는데 보통 활동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적는 경우가 많은데 저렇게 길게 쓴 것도 저는 좋았어요. 맞습니다. 학생들이 대체로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간단 명료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사실은 뭘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비교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세히 써준 거는 저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게임 마케팅 쪽이었다면 약간은 UCC라든지 어떤 그런 방송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어필 포인트를 좀 그쪽으로 더 많이 해봤었으면 하는 좀 바람도 좀 있었는데 내가 앞으로 하게 될 게임 마케팅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을 교내 방송국에서 했던 것들 중에서 좀 약간 연결지어서 썼으면 하는 바람도 그렇죠, 그 좀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제 이거는 엉뚱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씨체 말입니다. 네네네. 글씨체를 정해주나요? 아니면 우리 취준생이 결정하나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이게 양식이 나왔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양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지난주 있는데? 학생이랑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이 글씨가 훨씬 더 이분의 색깔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디테일하십니다. 글씨체까지 신경 쓰시고 너무 깔끔해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의 여기도 강점이. 보면 해외 연수에서도 네. 목적 및 내용도 하여튼 좀 하여튼 네. 뭔가 이렇게 거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좀 좋아 보이네요. 네, 우리 학생이 되게 꼼꼼한 것 같아요. 대체로 봤을 때는 그래도 본인을 표현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좀 깔끔하게 그래도 기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기 이력서 사진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이미지예요. 네. 보고 싶은 생각이 저는 사실은 들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 영어 있는 것도 너무 예쁘게 썼어. 업무상 커뮤니케이션 가능 일부 표현력 부족. 이렇게는 잘 안 쓰지 않나요? 아, 이거는 제가 보니까는 어떤 그 자포털에 있는 그거네요. 보니까. 아, 그래요? 똑같이 따라한 네. 거야? 거기서 아, 거기 보면 이렇게 선택하게 네, 선택하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아, 그런 글씨가 네,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보니까 속았네요. 그래서 좀 그렇게 나왔네요. 네, 어떤 네. 김태수 학생, 아, 김태수 취준생 기본적으로 요거만 봤을 때는 이미지가 좀 저는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되게 꼼꼼하게. 네네네. 네. 드라마도 1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1회를 보고 2회를 볼지 안 볼지 결정을 하는데 2회를 좀 봐야 될까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또 읽어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좀 순수하고 네. 그럴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들어요. 네. 정말 많은 얘기를 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간절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칭찬을 해주고 싶긴 하지만 어퍼컷 한 방이 없는 거죠. 그게 없거든요. 잼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복싱으로 한다 그러면 그쵸. 이번에 좋은 자기소개 이제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럼 자기소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아쉬웠던 거 먼저 얘기를 네. 할게요. 드라마도 1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쵸. 1회를 보고 2회를 볼지 안 볼지 결정을 하는데 자신에 대해서 자유롭게 표현해달라. 이제 저는 넌 게임 회사가 딱이야. 제목을 봤을 때는 그런 걸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밑으로 내려보면 그런 강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드라마 1회에서 2회를 좀 봐야 될까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아예 자기가 게임에 미쳐 산 얘기를 처음부터 풀었어야 되는데 뭐 대한민국 남자라면 대부분 게임을 즐기게 하지만 좀 일반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갔던
들어간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구체적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이거를 저 게임을 빼잖아요. 그냥 그러면 여기는 뭐 다른 회사, 일반적인 회사 지원하는구나 뭐. 또 저 박스 처리된 게 연결이 안 되니까 좀 아쉬워요. 그죠? 넌 게임 회사가 딱이야, 통하는 남자, 미들맨. 이게 좀 연결이 좀 안 되는 느낌? 대체로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친구가 어떤 지금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 지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좀 자기가 뭔가 더 강조해야 될 부분에서 강조를 못하고 그냥 좀 전반적인 약간 훅이 좀 없는 좀 이야기 위주로 많이 가고 있지 않나. 못했군요. 이 친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좀 여기에다 잘 담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논문 얘기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논문.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죠. 논문하면서 했던 내용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또 읽어보면 굉장히 사람이 좀 순수하고 그럴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근데 회사에서 뭐 순수한 사람을 뽑는 건 아니잖아요. 일 잘하고 아, 그렇죠. 마케팅 잘할 사람 아, 뽑는 순수하기도 거니까. 하면서 아, 그렇죠. 순수한 것 그렇죠. 포함이지. 네. 대체로 뭐 제가 하나만 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좀 다른 분야보다는 게임 쪽에 있는 사람들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산업군에 있는 사람에서 좀 약간 순수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게임으로 소통하고 게임에 대한 이런 잔재미를 가지고 뭐 서로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대체로 약간은 좀 뭐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산업군에 보게 되면 서류를 좀 읽어봐도 약간 좀 가식적인 느낌이 좀 드는 수도 있는데 대체로 뭐 저는 아 그런 면도 있겠네. 예. 상당히 꼼꼼하고 성실하고 순수한 그 취준생이구나라는 건 있는데 확 뭔가 마케터로서 확 마음을 끌어잡을 만한 그 사람 마음을 확 잡을 만한 이렇게 어퍼컷 한 방이 없는 거죠. 그게 없군요. 그러니까 잼만 이렇게 계속. 저도 아쉬운 얘기를 잠깐 또 하자면 미들맨에서 그 복사했던 얘기를 내가 꼼꼼하게 했다라는 거는 좋은 사례 같아요. 그런데 직원들조차 대충 해도 된다고 했지만 이게 좀 다른 사람들 좀 부정적으로 묘사한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네.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의 경험적으로 봤었을 때도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좀 어디서 막 반드시 1등을 했다거나 어떤 어디서 큰 성과를 얻었다거나 자꾸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은 좀 오히려 더 유치한 어떤 이야기를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솔직하게, 좀 이런 이야기들은 저는 좀 괜찮게 봤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다만 약간 아쉬운 건 뭐냐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맡은 일을 확실하게 해결해야 되는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두 가지 사례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요런 부분이 약간은, 이 사람이 어떤 면모를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작은 소스라면은, 좀 요 부분에서는 저는 좀 어디서 내가 좀 약간 중요한 일을 좀 맡았을 때, 그런 부분들이 다시 여기서 어떻게, 그쵸. 약간은 비슷한 사례가 나와서 이게 두 가지를 쓰는 게 오히려 좀 약간 글이 잘 눈에 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요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서는 좀 잔잔했다면, 여기서는 좀 약간, 큰 파도가 일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든 게 아 정말 많은 얘기를 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진 게 많아서 맞습니다. 간절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칭찬을 해주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를 이렇게 좀 몇 가지만 뽑아내서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쓰는 게 버려야 앞으로 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좋은 자기소개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제가 볼 땐 진짜 말 그대로 버리면 오히려 더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버리지 못해갖고 이것저것 다 알려주다가 오히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를 잘 못 시켜주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서 이제 글로 사진으로 이 친구를 만나봤는데 직접 이분이 1분 영상 1분 영상이 있는데 1분 영상을 좀 직접 보면서 한번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게임 마케터가 되고 싶은 김태수입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키워드로 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통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면 방송인 노홍철 씨처럼 뭔가 좀 많이 튀고 또 똘끼 넘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그런 행동의 자유로움보다는
생각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자유로운 생각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물론 게임 마케터로서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관심을 갖는 것이 여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활한 소통 능력이 마케터로서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게임 마케터로서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다양한 생각을 바탕으로 최고의 게임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겼어요. 네, 깔끔합니다. 네, 잘생겼어요. 눈이 선해 보여서 좋네요. 그렇죠. 헤어스타일을 왜 바꿨을까요? 사진에 있는 게 참 좋았는데. 이게 좀 뒷머리 이렇게 있었었죠. 네네네. 네. 사실은 저런 게 나중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최근 사진을 붙여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경험을 좀 짧게라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유로운 영혼과 커뮤니케이션 반복하고 뭐 이랬던 게 좀 아쉽네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보는 사람마다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약간 이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어떤 표현 자체가 이제 회사에 너무 게임 회사가 좀 비교적 다른 어떤 산업군보다 좀 자유로운 분위기긴 하지만은 자유롭다는 어떤 표현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마다 생각을 좀 다르게 다 할 수 있거든요. 뭔가 좀 저 사람 뭔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뭔가 약간은 좀 애매하게 자기를 좀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굳이 또 그 짧은 기간 안에 뭐 이러이러한 또 자유로운 영혼은 아니고 나는 또 이러한 자유로운 영혼이다라는 어떤 표현을 너무 길게 쓰고 있지 않나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자기에 대해서 뭔가 더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약간 좀 다소 진부하다라는 느낌? 소통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뭔가 어떤 하나의 경험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좀 다소 아쉬운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서 보였던 그 이미지가 이 스피치 하시는데도 약간 나온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나운서 출신이라서 그런지 카메라 보는 것도 어색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따라가서 스케치했을 때 그 스피치하고 좀 많이 다르게 그래도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 진짜 우리가 진짜 만나서 우리 취준생 이분께서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를 직접 면접을 한번 보고 지난번에도 진짜 재밌었거든요. 긴장되고 직접 한번 보면서 이 친구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수입니다. 네, 앉으세요. 네. 이력서에 있는 사진하고 실제 인물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가장 많이 다르게 느끼신 이유가 안경도 안 썼던 것 같은데요. 아, 네, 안경은 그 영상 봤는데 왜 그 면티 입으셨어요? 제가 여자친구로 생각하고 좀 어렵겠지만 한번 입으세요. 맞아요. 네. 썸타는 거예요. 여자친구는 아닌 겁니다.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할게요. 그렇죠.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가수이자 작곡가인 취향저격수 강백수 씨, 그리고 네? 캠퍼스 스폰 강산 학생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모두 모두 반갑고요. 오늘도 네. 출전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업 어딘가요? 네, 잘 봤습니다.
국내 최대 항공사죠. 네. 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예, 엄청나게 기대됩니다. 정말.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네. 요즘 해외여행 워낙 많이들 가니까 그쵸. 항공기업에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산희 학생,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네, 이번 현장 인터뷰에서는 두 항공사 기업 중에서 어떠한 것을 더 취업하기 선호하는지 대학생들에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쵸. 근데 일단 설문조사 하기 전과 후에 제 생각이 너무나도 바뀌었습니다. 오, 왜냐하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항공사라 하면 항공과나 아니면 어떤 스튜어디스, 파일럿들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전공에 상관없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번 영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부터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포문 가장 꼭대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캠퍼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여전히 진지하네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바로 찍었네요. 네. 제가 영어를 조금 해봤습니다. 오, 땡큐. 저 정도 한 거예요, 지금? 대한항공이 그래도 독점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인지도면이 우리나라에서 더 높은 것 같아서 대한항공을 더 선호합니다. 일단 아시아나항공 기내식도 더 맛있고 승무원들이 더 예쁘더라고요. 맛있었어요. 저는 기내식 만족했어요. 아시아나항공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대한항공이 많이 독점을 하고 있어서 아시아나항공이 독점이 많아야 된다. 대한항공이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승무원은 스튜어디스를 실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예쁜데요? 이미지가 대한항공이 좀 더 깔끔하고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한항공이 스카이팀에도 합류돼 있고 그리고 그 국가적인 기업이니까 아마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의견 잘 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네요. 그럼 또 한번 결과를 또 봐야겠죠. 네, 결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결과를 또 판넬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설문조사 판넬을 보시면 뭐 달라지신 거 못 느끼시겠어요? 네, 달라진 거가 뭐가 달라졌죠? 뭐예요? 뭔가 노력은 한 거 같은 느낌. 어떤 노력이? 제가 비행기를 한번 그려봤는데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리지 마세요. 저도 그걸 추천합니다. 근데 진짜 좀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또 극명하게 약간 예상대로 대한항공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거 같네요. 네, 언뜻 봐도 그래 보여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인터뷰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설문 선호하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총 30명의 학생이 참여를 해주었습니다. 30명의 학생 중에서 대한항공이 17명, 17명. 그리고 아시아나가 13명으로 대한항공이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아, 혹시 그럼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사실 원거리 노선보다는 단거리 노선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가항공사라든가 아시아나가 중화노선이 좀 경쟁력이 있어서 저는 거기 비중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학생들이 결과가 저렇게 나온 이유는 이미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승무원의 이미지라든가 뭐 여러분들 광고에서 많이 접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는 땅콩회항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부정적 사건이 있었는데도 최근에 저쪽으로 저렇게 선호도가 높게 나온 것도 좀 이상적이네요. 산희 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조사하셨는데 아까 홍기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지가 좀 큰 몫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학생들이 어떠한 기업을 선택할 때 이 기업의 이미지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데 항공사라 하면 어떠한 좀 안전도와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더 이미지의 역할이 큰 것 같아서 대한항공이 더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봤고요. 두 기업에 관한 좀 더 깊숙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취향 저격수 우리 백수형. 네. 네, 오늘도 어김없이 굉장히 아날로그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름하여 백수의 노트! 네. 아, 이제 좀 되네요, 이게. 저희가 이제 슬슬 호흡이 맞기 시작했어요. 그럼요. 아, 네. 이제 너무 좋아요. 네네.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대한항공에 대해서 가져온 정보는요. 대한항공은 우리나라 항공사 중에 가장 많은 취항지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취항지. 네네, 취항지. 가는 곳이 많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한 메리트로 작용을 할 수 있대요. 왜죠, 왜죠? 제가 이제 항공사에 이제 취업한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항공사에 취업을 하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그 항공사 노선 이제 비행기를 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느끼는데 취항지가 많다는 것은 놀러 갈 수 있는 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전직 스튜어디스한테 들었는데
멀리 가니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보다 멀리 가는 노선이 그쵸, 많다 그쵸. 보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시급으로 책정이 되는 그 임금 면에서도 네네네. 메리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듣다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네. 저는 이제 현직 취준생들을 만나다 보면 네. 항공사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나왔던 이런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공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네. 나중에 해외여행 갈 때도 많은 혜택을 보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해외에 대한 또 로망 같은 것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네. 공항 같은 데 가보면 네. 좀 그 뭐 긴장감 같은 게 좀 느껴지고 이제 나 출국한다는 그런 기쁨 뭔가 설레요. 네, 그런 설레임들이 취준생들한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항공사를 동경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다양한 노선들은 사실은 이제 뭐 임직원들한테 여행 잘 보내기 위해서 그런 네네네. 전략을 꾸리는 건 아니고 이제 당연히 노선 다각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자칭 그러니까 너무 면접장에 네. 가서 항공사가 이렇게 흔하게 좀 요구하는 그런 화려한 이미지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그런 피상적인 부분에만 너무 네네.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 여행을 가고 싶다는 얘기 그것 때문에 네. 지금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대체 이 일은 언제 하려고요? 매일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지난번에 그쵸. 테마파크 얘기할 때도 그것도 놀러가죠. 놀러가고 상상하고 가면 안 된다. 그때 그 진로와 그때도 술을 진짜 그쵸, 많이 네. 마시냐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네. 일이랑 노는 거는 확실히 이제 일과 노는 건 정말 다른 거네. 이 부분에 그쵸. 있어서 이제 대학생들의 의견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맞아요. 제가 엔지니어로서 이제 전자전기 공학도잖아요. 네. 그런데 제 친구들도 공학도인데 항공사를 정말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삼성전자나 뭐 현대자동차 같은 어떠한 기업들에 네? 뛰어들 것뿐만 아니라 항공사에 가면 본인은 어떠한 항공에 관련된 엔지니어로서 활동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네.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쌤, 네. 대한항공이 업계의 1위가 맞나요? 네, 모두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죠. 네. 그래서 매출 실적을 보면 11조 정도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11조. 네. 영업이익이 한 6천억이 좀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 보면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 네. 요즘 항공사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는 저유가 이슈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하락될 때마다 가장 네네. 최대 수혜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수송 분담률. 그러니까 네. 좀 이따가 뭐 LCC 이야기가 나올 텐데 매출보다는 얼마나 많은 승객들을 네네. 그 항공사가 유지하고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우리나라 국내선에서 한 30% 또 국제선에서 한 30% 정도를 네네.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는 아시아나가 20%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생각보다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그렇네요. 아 근데 이제 그 분담률이라는 데는 이제 외항사들이 당연히 또 들어오고요. 최근에 나온 이제 저가 항공사들의 비중이 지금 커지고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세부적으로 들어보면 내용은 아주 복잡합니다. 진에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 이런 그렇죠. 거, 예, 이런 게 제가 저가 항공사. 요즘 네. 저가 항공사, 그렇죠? LCC라고 얘기해요. 로커스 캐리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로우코스트 캐리어. 아, 그러니까 저가 말하기 그냥 저가 항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좀 노선이 짧은 거, 그러니까 아주 긴 노선보다는 네. 우리나라 국내 내수,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가까운 뭐 일본, 네. 중국 이쪽인데 점점점 LCC도 범주를 좀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장도 한번 넘겨볼까요? 네. 네. 저는 최근에야 대한항공의 모기업이 네. 이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모기업인 한진. 한진이죠. 네, 네 맞아요. 할 수가 없죠. 근데 사실 대한항공의 모기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사실 유쾌한 일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좀 까다로운 부분이지만 총대를 메고 네. 포지션이 그런 포지션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 강균성 씨 닮은 분. 네. 이제 땅콩 사건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아 대한항공의 모기업이 한진이구나. 이게 참 잊혀지기가 어려운 사건인데 네. 학생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학생들 또한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군복무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군복무를 할 때 이제 내무반에서 동기들이 이 사건은 정말 재벌가들의 어떠한 수치 아니냐 이런 말까지 심하게 하더라고요. 사실 이 사건으로 오너리스크가 많이 부각이 되기도 했죠. 실제로 대한항공이 타격받은 부분이 어느 정도나 있었나요?
금액적인 부분은 이제 그 당시에 그 노선 제약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수백억 대 손실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건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좀 낮아졌죠. 그러니까 요즘 많이 나오는 거 최근 나오는 이제 오너리스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요. 뭐 개인적인 실수 뭐 사무장과의 문제 뭐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매스컴이 굉장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니까 우리 흔히들 경영에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그건 뭐냐면 그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동차가 두 자동차가 이제 그 상태 그대로 차 문을 잠그지 않고 방치를 시켰어요. 그런데 한 자동차는 그 상태 그대로 방치를 시켰고 다른 한 자동차는 일부러 유리창을 살짝 깨놨어요. 그러면 이제 한 몇 주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자동차는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유리창을 깨놓은 차는 뭐 이제 거기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작은 불량이 하나가 작은 불량이 아니다. 결국 100마이너스 1이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99가 그렇죠. 안 된다는 소리.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의 법칙. 그러니까 항공사 입장에서는 안전이란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갑질 논란이라는 그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니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작은 사건일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기업에 그 지대한 손실을 미쳤던 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아마 그 해당 항공사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기업의 이미지가 너무 다 낮아지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힘들어했다는 후문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너리스크는 모든 기업들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 무조건 면세사고 1위 기업이에요.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또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노선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주노선 이쪽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저가항공사가 많이 좀 치고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가까운 근거리 노선들인데 유럽노선이라든가 미주노선 뭐 이쪽 부분에서는 아직도 점유율이 대한항공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LCC 지금 진에어도 같이 지금 비즈니스를 그렇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진그룹이라는 게 원래 우리나라 산업에서 유통이라든가 물류 쪽에 강자입니다. 한진택배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쇼핑몰에서 맞아요. 한진 택배로 많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주시는 택배 기사님 오시면 그러면 이제 드링크 한 잔씩 드리시나요? 아 저는 집에 주스 같은 거 있으면 하나씩 꺼내서 병 주스 이런 거. 마음도 착해요. 네. 마음도 착하시네요. 네. 제가 진짜. 얼굴처럼 마음도 굉장히 파스. 자 그럼 진짜. 다음 장 서둘러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네. 아까 잠시 언급을 했죠. 네. 로우 코스트 캐리어. 네. 그 대한항공에서도 로우 코스트 캐리어, 네 저가 항공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지요. 네. 네. 바로 변진가치가 가장 사랑할 만한 정바지 가장을 어디 아재 개그가 아재 개그가 나왔네요. 아재 정바가지고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저가항공사 중에 아주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진에어가 이제 대한항공과 이제 같은 한솥밥을 먹고 있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고요. 진에어 하면은 일단 승무원분들이 청바지 진짜로 입고 계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청바지에 캡모자가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승무원 면접 볼 때도 청바지 입고 본대요. 거기는. 아, 진짜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진에어 하면 청바지. 네.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저가 항공사가 생기면서 해외여행이 엄청 늘었잖아요. 네. 저도 이번에 부산 갈 일 있을 때 진에어 한번 애용했는데 생각보다 저가 항공인데 괜찮다라는 인식을 좀 생겼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학생들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가 항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학생들 또한 요새 저가 항공사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 그쵸. 같아요. 예전에는 해외로 이제 여행을 간다고 하면 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부모님께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알바를 하기에도 너무 좀 버거운 돈이니까 그쵸. 근데 요새는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생겨나면서 학생들이 좀 여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한 이제 공모전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생기더라고요. 공모전에서 예전에는 무조건 상금을 주겠다 뭐 상품을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요새는 해외 탐방을 이제 항공사들과 제휴를 맺어서 그렇죠.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학생들한테 가성비란 말이 언제나 있는 말이잖아요. 중요하죠, 밥도 그렇고 중요하죠. 식사도 그렇고. 이 진에어는 실제로 그 시장 경쟁력 어느 정도 갖고 있나요?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에 중점을 주고 논점을 맞추고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LCC의 최대 강장은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 매출이 한 5천억이 지금 넘는 거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가 한 3,5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업계 1등은 제주항공이 좀 독보적이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진에어 쪽에서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LCC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중대형 항공기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항공과의 이런 업무 협업 같은 것도 아마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와이 노선처럼 괌 좀 긴 노선들을 LCC에서 좀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어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좀 큰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 그리고 진에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백수영. 네, 아시아나항공은 아까 이제 홍쌤이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중화권 쪽에 많은 이제 슬롯을 확보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 갈 때는 아시아나라고 하나 잡아봤습니다. 네. 아, 아시아나였어요? 아까 홍쌤께서 예. 대한항공 취향제가 최다 보유라고 하셨는데 아시아나 항공과는 비교해서 좀 어떤가요? 아시아나가 이제 업계 2등이고요. 매출은 네. 대한항공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조 네. 좀 넘는 수준이고 네. 지금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과거에 좀 형제 난도 있어서 네. 좀 실적이 지금 좋은 상황은 못 돼요. 그런데 아까 백수 씨가 얘기했듯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인천하고 뉴욕 노선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점유율이 한 70% 정도 되는데 네. 뭐 인천하고 푸동 뭐 그다음에 인천하고 저기 뭐 칭다오 홍콩 뭐 이런 네. 부분은 아시아나가 대한항공보다 근소하게 점유율이 좀 높습니다. 아. 그래서 물론 거기서 제일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이제 외항사 또 항공사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좀 근거리 노선에서 아시아나가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건 명확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요새 어딜 가나 유커드 잡는 게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땐 좀 아시아나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다음 장 한번 아까 전에 이제 대한항공의 모기업인 한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시아나는 금호 아시아나죠? 그렇죠. 네, 금호 아시아나. 금호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금호는 타이어도 있고 뭐 건설도 있고 네네. 또 고속버스 타면은 금호 고속도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영화 네. 보기 전에 항상 이제 나와서 그렇죠. 네. 저희에게 좀 친숙한 기업이지 않을까 예, 예. 영화 볼 때는 언제나. 홍쌤, 금호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요? 금호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호남권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 예. 그 1946년도 전남 나주 출신의 이제 박 회장이 택시 두 대로 사실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진짜 자수 쓴 거다 정말. 그쵸. 네. 48년도에 이제 아까 이야기 안 했던 버스 사업에 진출을 네네. 진행하게 되고요. 기업이 본격적으로 커져 나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네. 71년도에 금호석유와 지금은 이제 형제 난이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박상구 회장 쪽에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 네. 박창구 회장 쪽에서 금호 석유화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룹이 사실은 지금 좀 쪼개진 상황인데요. 네.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금호 산업 그렇구나. 그다음에 또 금호 타이어 뭐 이런 기업들의 범주를 넓히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했었죠. 근데 그때 그 대우건설을 인수하고 그다음에 대한통운 인수할 때 뭐 이때만 해도 기업의 영향이 굉장히 커질 거다 네. 이렇게 네. 예측을 했었는데 네. 요즘 뭐 경영당에서 뭐 인적성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이제 피로스의 승리라고 얘기를 해요. 승자의 피로스의 승리. 피로스의 승리. 네. 승자의 저주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아테나에 있는 왕인데 네. 이 사람이 로마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요. 그런데 네. 자기 병사의 70%를 잃습니다. 그래서 상처뿐인 영광이다. 치열한 M&A 시장에서 내가 경쟁에서 선점해서 그 회사를 샀는데 이거 사는 과정들 속에 내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 슈퍼주니 그런 케이스죠. 너무, 야, 근데 이런 기업들이 뭐 최근에 STX도 있었고 웅진도 그렇고 경영단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네네. 그래서 금호아시아나가 대표적으로 이런 승자의 저주에 빠져서 어려움을 좀 겪었다가 네. 최근에 다시 또 약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로스 이런 거 알아놓으면 어디 네네. 가서 써먹기 되게 좋겠는데요? 네, 굉장히 그렇죠, 그렇죠. 뭐랄까 지식인 같은 이런 그렇죠, 느낌을 그렇죠.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처뿐인 전쟁 형이 여연내가 아닐까 싶어요. 전쟁 같은 사람을 많이 하셨다길래. 자, 그럼 우리 백세의 노트 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네. 아시아나 항공도 저가 항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하여 에어부산. 아, 들어봤습니다. 에어부산 들어보셨죠? 부산 항공, 에어부산. 네, 부산을 근거지로 하는 항공이겠지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에어부산에 이어서 추가로 에어서울을 올해 안에 런칭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어요. 에어서울은 어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어디서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딱 알아요. 아, 여기까지가 제 한계. 네네네. 네. 그래서 홍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 맞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면 지식인에 또 물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직접적으로 찾아보기도 해야 됩니다. 네네. 우리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진 않아요. 네, 저 누가 깊이 네. 물어보는 거 밥은 있어요. 떠먹으셔야 돼요. 우리는 밥상을 차려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 죄송해요. 홍쌤들, 밥상 한 번만 차려주시래요. 대표적인 이제 허브 네. 공항이 이제 김해 공항이거든요. 네. 김해 공항. 네, 김해 공항의 최대 강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김해하고 김포 라인, 그다음에 김해하고 제주 라인의 한 50% 이상을 이 에어 부산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07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을 해서 네. 지금 매출이 한 3,500억 정도 달성을 하고 있고요. 거의 뭐 아까 그 항공과 비슷한 진해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는 아마 거점 공항을 이제 김포나 인천이나 좀 이쪽 수도권으로 올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네. 에어 서울
서울로부터 이제 범주를 좀 넓히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기업입니다. 혹시 에어서울에 대해서도 좀 아시나요? 네. 에어서울은 이제 막 출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공고가 네. 없네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어서울이 생기면은 그쪽에 또 티오가 많이 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다양한 저가항공사들이 생기게 네. 되면 지원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그렇군요. 이제 지금 저가항공사들도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은 뭐 새로운 라인이 생기고 네. 노선이 생기고 또 새로운 지역 공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일자리 개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항공권으로 취업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새로 생겨나는 저가항공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보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네요. 네, 이번에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부분 공대생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현대나 삼성 같은 그런 관련한 기업에 취업장에 맞춰 있는데 아시아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을 지금 할 수 있는지. 제가 불문과인데 항공사에 취직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아시아나 쪽이 좀 타이트하다고 들었는데 채용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기내에서 생활하는 거 그런 항공사가 해외랑 교류를 많이 하는 기업이니까 제 외국어가 정말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여학생 보면서 우리 산이 학생 표정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밝았어요. 너무 밝아졌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같이 달리면 좀 설레거나 그럴 때가 있나요? 좀? 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네네네. 돌아다니다 내 보면 내 스타일이다, 진짜. 아, 이분 대시하고 싶다. 정말 이쁘신 분한테는 네네. 사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네네. 그래도 프로니까. 프로니까. 이 방송 하는 목적 중에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아요? 예. 날카롭다. 아, 그렇죠. 네. 예, 언제 또 해보겠어요. 네. 그렇죠. 축하합니다. 저도 캠퍼스 한번 가고 싶어요. 아, 미안해요. 한때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아니요. 네. 옷이나 잘 챙기고 가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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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봤는데요. 네. 산이 학생, 어떤 질문들이 좀 많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기업에 들어가는지를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스튜어디스나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파일럿이 아니어도 자기가 전공을 살려서 준비를 하려면 네. 도대체 무엇을 특히 해야 되나, 뭐 특별히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 아까 우리가 모두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화려한 네. 항공사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좀 초점 맞추는 건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공대생인데 네. 내가 나의 공학적 능력을 항공사에서 발휘를 한다. 근데 항공사는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만드는 제작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카이 같은 기업들에 집중하는 게 사실은 맞겠죠. 근데 구직자들은 사천에 있는 카이는 가려는 생각들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항공사에 대한 로망이 더 강하거든요. 근데 항공사는 알다시피 물론 정비가 이루어지고 항공사는 그 어떤 아주 사소한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기회라는 것, 다시 말해 일자리 개수라는 부분에서 정비 직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에 대한 뜻이 강합니다. 그런데 네. 어학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모든 채용 절차들을 보면 스펙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어학 실력을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아요. 하지만 항공사는 오늘도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중화 관광객들, 유커들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뭐 또 이제 해외 노선들을 다 여러 가지 국제적 노선들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학 실력을 당연히 어느 정도는 보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번 다른 질문도 혹시 있으시면 한번 해볼까요? 다른 네. 질문도 뭐 많이 드릴 게 있지만 방금 네. 선생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제2외국어에 대한 어떤 비중을 저희들 저희가 저 같은 어떤 엔지니어나 아니면 네. 항공사를 꿈꾸면 무조건 제2외국어는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이렇게 비중을 둬야 될까요? 사실 이 지금 이 바닥에서 공대생인데 네. 뭐 중국어까지 하는 공대생들은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하나만 똑바로 하는 공대생들도 흔하지 않고요. 이공계들은 사실 어학보다는 본인의 공학적 실력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지금 취업 시중에서 가장 힘든 게 우리 저 인문계 특히 여대생들. 네. 그러니까 인문계 여대생들을 뽑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 삼성형 같은 기업에서 7:3으로 뽑거든요. 성비가. 그다음에 또 이공계를 80% 뽑고 문과 20%밖에 안 뽑아요. 그러니까 네. 이 오갈 데 없는 문과 여대생들의 공통적인 네. 특징이 선호하는 기업이 두 군데 있어요. 오늘 나왔던 대한항공. 대한항공. 두 번째가 이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런데 이 대한항공과 아모레퍼시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네. 중화 시장에 대한 비중이 절대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문과 여대생들이라고 하면 물론 네. 내가 뭐 지금 당장 뭐 중국어 실력을 높이기는 힘들겠지만 그렇죠. 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는 구직자라고 하면 네네네네. 공부를 해두면
것처럼 두루두루 좀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죽하면 지여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거죠? 지방 여자 인문대생들이 워낙에 취업시장에서 고전을 하니까 아 그래서 네. 지여인이라 네, 지여인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 항공사에는 좀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사실상 뭐 딱 하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직 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비라든가 네. 전산 기술직 같은 것들이 있고요. 네. 근데 다른 직군들은 일반적인 회사는 영업, 구매, 뭐 인사, 총무 아주 세부적으로 많이 나뉘는데 항공사는 이제 지상직이라고 해서 입사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직무들을 두루두루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직무가 결정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기업들과 약간의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 좀 주의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지원 동기를 쓸 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써요. 어떤가요? 제가 뭐 네. 미국에 뭐 교환학생을 가서 어학연수를 네. 가서 뭐 네. 공항에 있는 뭐 사람들을 보고 네. 뭐 그래서 내가 항공사에 와 있다 이런 식의 네. 접근이 별로 차별화 안 되고 아, 네. 그다음에 면접에서는 당연히 지상직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고객들과 응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객 응대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S 마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행할 수 있는 캐릭터 느낌 애티튜드 뭐 이런 것도 같이 본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외에도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한간의 소문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카더라 통신 한번 백수 형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간에 떠돌고 있는 거 전문가 강백수입니다. 네. 네. 네, 오늘도 카더라를 두 개 준비를 해봤어요. 네. 첫 번째는요, 네. 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편견인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아시아나는 항공계의 삼성이라고 불릴 만큼 업무가 빡세다 카더라. 카더라! 아, 예. 이거 할 때마다 부끄러워요. 언제쯤 안 부끄러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 네. 네. 사실인가요? 진짜 사실인가요? 어떤가요? 저는 뭐 이런 카더라도 처음 들어보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의 추격이 원체 많기 때문에 네네네. 기존 메이저 항공사가 원래 이동통신이라든가 항공 뭐 이런 것들은 사회 간접 자본과 결부되는 사업이고 독점이라든가 과전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비즈니스 하기가 아주 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동통신 업계를 봐도 요즘 뭐 MVNO라고 해서 저가 폰 관련된 시장에 참여자들이 있고 네. 또 항공업도 LCC의 추격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최근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런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건 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요. 카더라에 대해서 또 주워드린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제 공항에서 근무들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두 항공사 직원분들이 만나는 데가 네네네. 담배 피면서 한마디씩 이렇게 하신대요. 예, 어떤 말? 그러면 이제 보통 아시아나에 계신 분들은 네. 대한항공에 계신 분들의 네. 임금을 부러워하세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대한항공에 계신 분들은 아시아나 항공에 조금 유연한 분위기를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무 중에 이제 담배 피러 나가기도 눈치가 많이 보이고 은행 같은 데 잠깐 왔다 갔다 하기도 아시아나 조금 더 느슨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까지는 제 말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아 근거가 없어요? 네. 근데 왜 말을 하세요? 그냥 한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분 한 번만 모셔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아 그 형이 전화 연결 가능합니까? 그 형이 요새 탈모가 네. 많이 진행되고 그래요? 자신감이 없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기업에 사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카더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카더라는요. 네. 이거는 저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항공사는 네. 입사 시에 네. 외모를 많이 본다 카더라. 아, 이건 좀 사실일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어떤가요? 어떤가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 응대, 그다음에 네. 항공사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임직원을 이제 뽑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뭐 잘생겼다기보다는 좀 친절한 느낌, 네. 그다음에 네. 고객 응대할 수 있는 마인드 뭐 그런 것들 좀 보죠. 제 예전에 학생 중에는 실제로 면접장 가서 네. 남학생인데 좀 가볍게 화장을 하고 갔는데 네. 면접관이 알아보고 오히려 칭찬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좀 보수적인 업이라고 하면 임원분들이 그렇게까지 반응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네. 화장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오해 마시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고객 응대할 수 있는 나의 마음가짐을 그분들에게 좀 표출해야 된다.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취준생들 자신의 취향을 확인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또 백수 씨의 취향 적을 한번 봐야죠. 네. 제가 오늘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 기대돼요. 너무나. 네. 항공사 취업을 꿈꾸는 취준생들이요. 네. 여행에 대한 환상보다는 외국어로 무장하라. 뼈가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역시나 좋은 말씀이십니다, 진짜. 네, 이 백수 씨의 취향 저격에 대해서 홍 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말이고요. 저는 좀 덧붙이고 싶은 거 여자 문과 학생들한테 좀 부탁 말씀드리는 거 네. 항공사에 목숨을 걸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해외 나갈 수 있는 기회는 항공사 입사한다고 해서 여러분 해외 나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회사 입사해서 출장 가면서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항공사에 뭐 초점을 맞춘 구직자라고 하면 거기에 몰입해야겠지만 아닌 분들이라고 하면 좀 범주를 넓게 보고 구직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산희 학생도 한마디 해줄까요? 네, 일단 저를 비롯해서 대학생들이 뭔가 좋은 부분만, 긍정적인 보여지는 부분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엔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여행 가고 싶다. 항공사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 그렇죠. 배우자도 맞아요. 할인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배우자를 만나면 또 좋은 직업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취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또 오늘 취향저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